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우드우드.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6강 4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배기는 고양이 루이씨가 담당하겠습니다. 자, in the study of harmony, 조화. 자, 조화를 연구하는 곳 속에서 예술가들은 have looked. 자, 현재 완료 계속 좀 보이죠. 자, looked for milia까지 삽입절이고요. 그래서 기간의 전치사 동안에서 수천 년 동안. 자, 수천 년 동안. 자, looked 뒤에 to예요. 그러면은 looked는 의존해왔다는 뜻이요. 그래서 수거로. 그래서 looked shoo 가서 to까지. looked 의존해왔는데, 자, 자연에. 자, to build가 또 to 부정사 부사 목적이죠. 자, build. 만들기 위하여. 자, on a thread. 자, thread는 원래 실이죠. 그러면은 실과 같은 연결고리. 아, 실과 같은 연결고리를 하나의 뭐 작은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이해하면은 좋습니다. 자, 고리인데 어문알리 지식에 대한. 자, 고대 그리스의 아키텍트 건축가들은 자 릴레이트 연료시켰어. 각각의 요소. 자, 요소인데 of their buildings. 자, 그들의 건물의 요소를. 자, relate to 쓴 거죠. 자, to one another. 서로서로. each other랑 똑같아요. 자, in much the same way. 은 매우 같은 방식. 같은 이게. 같은 게 아니네요. 같은 방식으로. 자, 인간의 몸이 디자인 되어진 것과 매우 같은 방식으로 연결시켰다. 자, 각각의 부분들은. 자, 가까이 보면 말은 뭐 건축의 부분들은 자, each로 시작할 때 우리 단수 취급하죠. 자, has 가지고 있는데 individual 개별적인 integrity는 완벽함. 자, 완벽함이에요, 명사로. 완벽함을 가지고 있었고 자, net that nevertheless는 삽입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자, that에서는 integrity예요. 그래서 단수 셀 수 없으니까 지금 단수 동사. 자, 이런 개별적인 완벽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벽함은 연료 연관시켰는데 자, 완벽하게 자, to the world 전체 세계 전체 전체 세계 연료되었다. 자, 그래서 해석을 잘 보셔야 되는데 개별적으로도 완벽한 게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해 보니까 전 세계에도 어울렸단 말이에요. 전체 세계에서도 전체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개별성과 전체성을 동일시해서 비슷한 유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각각 봤을 때 따로 보였지만 사실상 뭉쳐놓으니까 우와 조화가 잘 맞단 말이에요. 자, 예술가지는데 자, 서치에서는 예를 들어서의 뜻이겠죠. 자, 예를 들어서 뭐 밑에 이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충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and 얘들은 자, 연구했어. 총 3명이죠. 1번, 2번, and 3번 얘들은 자, 연구인데 자연적인 세계를 so intensely 하게 that 해서 intensely 하게 모여서 study 됐어죠. 아주 강하게 강력하게 연구해서 자, that 이 사람들은 자, push the boundaries of knowledge. 자, 밀었어요. 자, boundary는 경계선. 자, 경계선인데 of the knowledge 지식의 경계선을 자, 그리고 advanced 진보시켰어요. 자, 많은 필드는 분야 자연을 연구함으로써 이 사람들은 참 확장을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예술가들은 집중했는데 자, on drawing 자, 하면은 그리는 것에 자, fine은 미세한 세부사항들을 of each element 각각의 요소에 자, 그러나 fail, 실패했어요. 뭐를 to see, 보는 것을 목적어. 자, 더 큰 그림을. 자, 어떤 그림이냐면 여기서 대생략됐고요. 자, it could make, 이것이 만들 수 있는 더 큰 그림을 보는 걸 실패했어. 자, since는 왜냐하면. 자, they는 그들이, 예술가들이 consider, 고려. 했기 때문에. 자, characteristics of natural, characteristics는 특징. 자, 특징인데 어떤 특징? of nature world를 자연세계의 특징을 trivial 아, 하찮은
괜찮은 하찮은 것을 한번 하찮은 말고 다른 단어로 가겠습니다. 사소한 사소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자연의 위대성을 예술로 그걸 연결시켜서 가다가 그래서 뭐 트리비얼이라는 거 혹은 이 사람들은 뭐 아까 나왔죠 어디 페일이라는 거 이런 표현 때문에 여기에 지금 답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역행하는 거죠. 자연을 지금 알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through close study of nature worlds. through가 우리는 통하여. 자, 가깝게니까 면밀한. 밀하나. 면밀한. 자, 면밀한 연구를 통하여. 통하여. 자연의 세계에 예술가들은 throughout the history 삽입절이에요. 역사 전체에서 예술가들은 have discovered 발견해 왔다. PP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요법. 자, that 접속사고요. 자, nature 자연이 conform한다고 순응. 자, 순응하는데 순응은 와 자, 자연이 순응도 쳐요. 순응하는데 자, 특정한 규칙들. 자, 순응한단 말에서 특정한 규칙들을 어떻게 따른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패턴, 형태. 자, that 앞에 나오는 형태죠. 이 형태는 can be translated into. 자, 이런 형태는 can be pp죠. 그럼 해석되어질 수가 있다. 해석되어질 수가 있는데, 자, methods. 그러면 수단들로. 자, 어떤 수단이면 useful for art, science and design. 자, 유용한 수단인데 예술과 과학과 디자인에. 그러니까 예술가들이나 뭐 건축가들이 자연을 영감을 받아갖고 이렇게 뭐 중요한 부분을 확장시켜 왔다 이게 주제겠죠. 그래서 넘어가서 좀 보시면 이렇게 예술가들이 자연에서 오 누워서 좀 낮잠도 자면서 영감을 얻어갖고 발전을 한다라는 주제를 피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가들의 자연의 의존성.